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작년에 그 사실 서울에서 이제 한 8개월, 9개월 동안 그 미국 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포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귀장각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같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더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나의 가치를 내가 매겨라. 결코 다른 사람한테 나의 가치의 결정권을 주지 마세요. 결코 다른 사람한테 나의 가치의 결정권을 주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아요. 훨씬 더.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절이나 어떤 절에 다니신다면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부처고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부처예요. 그리고 교회나 성당에 다니신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하게 줘도 돼요. 보통. 그런데 후하게 주려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물어요. 아, 당신의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나요? 예, 여기로 가면 더 잘 보일까? 예. 그래가지고 남들이 이제 아, 당신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매기는 거지. 어떻게 당신이 매기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절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절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절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스님 지금 되게 젊으신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수행하셔서 법정 큰 스님처럼 되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제 책 읽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하죠? 저는요 법정 스님이 아니라 혜민 스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법정 스님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산골로 들어가서 혼자 나무 해가지고 혼자 어렵게 불 때가지고 혼자 밥 해가지고 혼자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전기 딱 뽑아가지고 딱 누르면 밥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밥을 해야 돼? 안 그래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명의 이기가 좋아요. 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느꼈을 때, 좀 그 법정 큰 스님 같이 이렇게 좀 고고한 학같이 되게 이렇게 그, 아,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약간 좀 근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그 맑고 향기로운 어떤 그러한 그 얘기라든가 그런 말투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딱 들어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아 동네 스님이다 저 스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동네 스님인데 근데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약간 좀 싫어해요. 왜냐면 아 스님이 조금 위엄도 있고 좀 기풍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스님이 너무 이렇게 성격이 너무 이렇게 밝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 뭐냐면 그 제 생각은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밝고 막 이러니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닌가? 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네, 나름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성철 큰 스님이라든가 법정 큰 스님한테 가서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동네 스님한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여가지고 나만의 내가 한 명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빛깔과 향을 내가 이렇게 펼치면 돼요.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따라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갖고 있는 빛깔과 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현하려고 그러세요. 아셨죠?